네, 오늘이 6월 17일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요. 자, 여기 오이가 있죠? 오이를 두 군데 심어봤어요. 비옥한 땅에 심어봤고요. 자, 이 땅은 지금 밑에 지렁이들이 바글바글한 미생물들이 아주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. 아, 이 땅에 이렇게 오이를 심었는데, 근데 오이가 좀 이상하죠. 여기 보세요. 자, 여기도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. 그죠? 왜냐면은 전번에 비가 며칠 내릴 때 여기가 중북부 지방인데 군데군데 우박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얘가 우박의 직접 피해자입니다. 그래서 이거 보세요. 다. 아, 이게 무미가 이게. 그런데도 이 땅이 좋으니까 이제 새파랗게 순을 올리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. 자, 이제 이 조선우이는 이쪽에 풀 조금 정리해주고 이쪽으로 저 나무가 이제 키다리 나무거든요. 한 2m 이상씩 막 큽니다. 그럼 저쪽으로 쟤네들을 타고 올라가게 할 거예요. 그럼 이제 또 나중에 마디오이 다 따먹고 이 오이 아주 맛있어요. 아삭거리고 오이향도 진하고 오이냉국도 좋고요. 오이지도 좋아요. 상당히 맛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조선오이를 좋아하는데, 자, 여기는 이제 비옥한 땅이니까 얘가 우박을 맞았어도 뭐 건재하죠? 자, 처음에는 이거 쟤 죽는 거 아니야? 걱정을 했는데, 자, 이거 보세요. 이런데도 이제 왕성하게 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얘를 또 척박한 땅에다 한번 심어봤어요. 자, 그럼 그쪽에 오이는, 이 조선 오이는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같은 날 심은 조선 오이입니다. 이쪽에 거름을 더 했어요. 자, 근데, 자, 모양새가 이렇습니다. 이게 척박한 땅이에요. 여기 풀이죠, 풀. 풀을 뽑고, 자, 여기다 오이를 심어 본 겁니다.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이에요.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죠. 척박한 땅은요, 오이나 뭐 참외, 수박 이런 걸 처음에 심으면 안 돼요. 고구마도 그렇고, 일단 옥수수 또는 들깨 이런 걸 심어가지고 좀 숙성을 한 1, 2년, 2년 정도 시킨 다음에, 중요한 작물을 심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땅은 척박한 땅이지 죽은 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얘는 이제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데 한 1년이면 되는데, 농약을 줘가지고 미생물이 살아있지 않은 땅 있잖아요. 미생물이 별로 없어요. 지렁이가 바글바글하지도 않고. 그런 땅은 매년 농약을 줘야 되고, 뭐 영양제, 미량 요소라고 하던가 그런 걸 줘야지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뭐 퇴비 조금 주고 복합비료 조금만, 저는 복합비료 진짜 눈꽃만큼 줍니다. 그래도 잘 자라요. 그런데 죽은 땅은 해마다 농약을 쳐야 되고, 병도 잘 들고, 또, 자생력이 없어요. 그래서, 자기 스스로 병을
물리치거나 벌레들을 못 오게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지죠. 그런데 살아있는 땅, 미생물이 바글바글한 그런 땅은, 그런 땅에서 자란 식물들은 저항력이 대단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싱싱하게 얘네들을 키우면은 병도 안 오고요. 거의 병이 안 와요. 그리고 벌레들도 달려들지 못해요. 그래서 비옥한 땅하고 척박한 땅, 살아있는 땅과 죽은 땅. 캐나다와 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요, 살아있는 땅하고 죽은 땅의 가격 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미생물이 바글바글, 지렁이가 막 바글바글한 그런 땅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아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